당신이 선택할 하루는? 준비 완료. 1화 158만이 되는 그날까지 유하. 반갑습니다. 158입니다. 자, 오늘은 100만원으로 플렉스하는 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100만원, 100만원 굉장히 쇼극장님이 10만원 후원해주셨습니다.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와, 바로 리액션. 리액션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아, 158 오늘따라 완전 잘생김. 와, 여기 신발이 너무 이쁜 게 많다. 그쵸? 아, 이거 어때요, 이거? 와, 이거 신발 너무, 너무 이쁘잖아요, 이거 진짜. 바지 너무 긴 거 아니야, 형? 이게 힙이야, 이게. 입어봐야 돼. 짜잔! 아, 100만원 플렉스 완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안녕! 김한강이다! 오빠 사진 찍어주세요! 데커 포토! 데커 포토! 데커 포토! 찍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00만원 플렉스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는 이유는 이 100만원 플렉스한 물건들 여러분, 구독자님들께 나눔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방송을 켰습니다. 요즘 광고도 받고, 예, 좋잖아요. 구독도 꼭꼭 눌러주시고 이 물건들 가져가시면. 형, 리액션 가자. 좋아요. 춤춰야죠. 형, 계속. 형, 리액션 계속 가자. 아까 쳤던 거 식상함. 난 춤 없냐고. 계속 하라고? 잠깐만. 아, 다른 춤 가자. 잠깐만.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준비 완료. 김비서, 오늘 스케줄 말해봐. 11시 발레 서비스, 2시 YP 라운지 방문해서 애프터눈 티 세트 즐기기, 3시 프라이빗 이벤트가 있습니다. 좋았어! 진행시켜! 안녕하세요, 고객님. 차량키는 안쪽에 있으실까요? 네, 역시 백화점 하면 발레 파킹 아니겠어? 김기사, 가자. 발레 가자. 김기사 앉지. 음료가 일품이야. 감사합니다! 어때? 마치 바다를 옮겨놓은 듯한 그런 색깔이지? 요즘 뭐 하고 싶은 건 없고? 휴가가 너무 가고 싶습니다! 휴가? 네! 한강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고 싶은데? 한강님, 마음속이요. 진행시켜! 저희 의류 브랜드 신상품 착장하는 프라이빗 이벤트 진행하려고 하는데 준비해드릴까요? 진행해주세요. 네, 컨셉은 어떤 느낌이죠? 젊고 영한 2030을 타겟으로 한 귀엽고 깜찍한 의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입어보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바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마음에 드시나요, 고객님?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곳은 저의 작은 성이. 다른 게 필요하다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고객님. 물론이시죠. 가자, 김비서. 발레 가자. 가고 싶어, 나 이제 집에. 사장님, 아직 일정 남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회장님과의 식사, 그리고 누님과의 단독 콘서트, 마지막은 저랑 야경 보기로 했는데. 한강님? 한강님? 당신이 선택할 하루는?